안녕하세요. 이지 이코노미 재밌는 이코노미의 채널우 남희연 기자입니다. 여기 다 망해가는 기업들, 매각도 되지 않고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다시 말해 아주 마시간 기업들을 주목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실적이 나쁜 회사라도 미래 가능성만 보이면 인수한다, 이런 사업 확장 DNA를 가지고 기업을 대기업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요즘 대기업 대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KG그룹을 이루는 곽재선 회장입니다. 아마 이름을 대부분 처음 들어봤다, 좀 생소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KG그룹이 올해부터 정부에서 인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오른 기업이니만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겠냐, 누가 사겠냐 이런 말을 들었던 KG동부제철이 우여곡절 끝에 KG그룹이라는 품에 안긴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KG동부제철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오랜 기간 적자 경영을 이어온 탓에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있던 대표적인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마저 기업을 청산해야겠다 이런 의견을 낼 정도로 좋지 않았던 기업을 인수한 사람이 바로 곽재선 회장이었는데요. 그런 KG동부제철이 지금은 아주 조용하게 순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용하냐 하면 최근 세 달 동안 KG동부제철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실적,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증권사가 단 한 곳도 없을 정도입니다. 시장의 관심을 거의 못 받고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런 가운데 철강업계가 아주 반색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KG동부제철이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상이익으로 327억 원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어요. 무려 1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인데요. 곽재선 회장은 당시 드디어 세금을 낼 수 있는 회사가 돼서 뿌듯하다 이런 소회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KG동부제철이 KG그룹의 품에 안긴 지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곽 회장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따로 분리돼 있던 구매와 판매 사업부를 하나로 합쳐 각종 원가와 비용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철강 시황을 빠르게 파악해 유연한 영업을 하도록 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강관 사업부의 생산 중단을 결정하고 생산 설비를 매각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을 추진하던 동부 인천스틸을 흡수합병해 물류비와 시스템 중복비를 줄여나갔다. 즉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쳤다는 얘기죠. 실적 개선의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사실 장담하기 힘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들에서 KG동부제철에 대한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다 보니까 KG동부제철의 다음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어떤 시각들을 종합해보면은 KG동부제철이 현재까지 이어온 흐름을 조금씩 이어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 시각이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재무구조 개선 카드를 다 쓴 상황이라 장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G동부제철의 실적 정상화는 곽재선 회장에게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KG동부제철의 덩치는 KG그룹의 남은 계열사들의 덩치를 모두 합한 것과 맞먹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기업을 인수해놓고 나니 이에 걸맞는 성과를 내는 것이 KG그룹에게도 곽재선 회장에게도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죠. 곽 회장은 스스로 KG동부제철의 회장에 오른 뒤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북미 지역의 고객사들을 방문하며 수출 중심의 사업 재편에 힘을 쏟았죠. 그동안 부진했던 실적 탓에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신규 투자도 12년 만에 재개했고요.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컬러 강판 생산 라인 2기를 신설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G동부제철이 체질 개선에 성공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곽재선 회장이 KG동부제철을 이끌면서 철저하게 능력 위주의 인사를 실시했다는 점입니다. 곽 회장은 KG동부제철 인수 뒤에 기존 임원들을 대거 물갈이하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능력 있는 임원들을 대거 앉혔는데요. 이런 작업 뒤에 KG동부제철은 비로소 임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회사가 됐다고 합니다. 또한 곽 회장은 기존 회사 직원들도 놀랄 정도로 회사의 업무 현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의를 주재하면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려야 할 것,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로서는 업무를 너무 환하게 꿰뚫고 있는 회장 밑에서 일하려고 하니 업무를 대충 하려 해 대충 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곽재선 회장은 KG동부제철은 국내 2위 컬러 강판과 수출 부문 1위인 석도 강판들을 보유해 세계 최고의 표면 처리 업체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런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를 실제로 내기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곽 회장이 쓰레기 부실 기업을 정상 기업으로 돌려놓은 사례는 KG동부제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KG 그룹의 모태가 된 KG 케미칼이라는 회사를 보면요. 2003년에 KG 그룹의 품에 들어왔는데 당시만 해도 적자였거든요. 하지만 곽 회장이 본격적 경영에 나선 지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곽 회장이 인수합병 뒤에 경영을 정상화한 기업은 여럿 있는데요. 이런 결과들 때문에 곽 회장은 미다스의 손이라는 평가를 재계에서 받기도 합니다. KG 그룹이라는 곳을 좀 더 알아볼게요. KG 그룹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아주 이름이 생소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기업을 인수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 이름을 조금씩 알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친숙한 기업부터 얘기하면요. 징거버거로 유명한 KFC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KG 그룹이에요. 2017년 인수했습니다. 최근에는 할리스 커피까지 인수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친숙한 기업으로 다가섰죠. 현재 매각 작업이 한창인 뚜레쥬르에도 매각 초기에 참여하는 등 외식업계 여기저기에서 모습이 눈에 많이 띕니다. 소비자들 말고 좀 더 눈을 넓혀서 경제계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계기는요. 바로 KG그룹이 2019년 9월에 동부제철을 인수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 사실 좀 더 쉽게 접하는 기업이 바로 KG그룹 안에 있습니다. KFC, 할리스 커피를 매일 사 먹지 않더라도요. 온라인 거래, 전자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바로 KG 이니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온라인 거래를 하다 보면요. 결제창에서 이니시스라는 표현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이것이 KG 그룹 산하의 전자상거래 기업 KG 이니시스에서 제공하는 전자결제 서비스입니다. KG 이니시스는요. 1998년 처음 설립됐는데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자결제 지급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KG 그룹 산하에는 이데일리라는 언론사도 있고요. 모두 9개 분야의 20개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그룹입니다. 상장사로는 KG 케미칼, ETS, 동부제철,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등 5개 계열사가 있으며 나머지 15개 기업은 모두 비상장사입니다. . 곽 회장은 평소에 본전은 이미 다 뽑았다 이런 생각으로 기업을 일군 오너 경영인입니다. 1959년생으로 대전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느덧 60대가 됐죠. 그는 10대 때 막무가내로 단돈 7만 6천 원을 들고 상경했는데요. 이미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본전은 했다는 것이죠. 잃을 것이 많지 않으니 괜찮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업을 일구다 보니 어느덧 대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곽 회장의 생각은 그가 2013년에 출간한 책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라는 책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곽 회장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의 모든 행동 전략을 미리 찾아봐야 사업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20곡의 넘기입니다.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1차 관문으로 20곡의 넘기를 한다고 합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좌초시킬 수 있는 20가지 리스크를 뽑아보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생각해야 돼서 실무자들로서는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합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것, 이것도 바로 곽 회장의 신념입니다. 곽재선 회장은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는다. 하지만 99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에너지가 투입됐다. 그 상태에서 1도를 높여 100도까지 가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99도까지 들어간 에너지가 너무 아깝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지막 1초가 메달의 색깔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이런 곽재선 회장의 발언들을 종합해볼 때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보고 건너는 성격, 그리고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 이런 신념들이 KG 그룹을 대기업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곽재선 회장은요, 스스로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KG 그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곽재선의 창이라는 코너를 통해 칼럼을 연재하기도 합니다. 평소 회사와 직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지 등 자기 생각들을 스스로 허심탄회하게 적어놓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곽재선의 창이라는 어떤 글들을 찾아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KG 그룹에도 갑자기 과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KG 그룹이 동부제철을 인수하면서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덕분에 2020년에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처음으로 지정됐어요. 이게 바로 예전으로 따지면 대기업 집단인데요. 지금 조금 기준이 바뀌어서 준대기업 집단으로 불리기도 해요. 어쨌든 KG 그룹의 자산 총액을 살펴보면요.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5조 2560억 원입니다. KG 그룹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게 2003년인데요. 무려 17년 만에 자산을 대폭 늘려서 대기업 집단이 됐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 하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KG 그룹을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 올려놓으면서
인수합병으로 급성장한 회사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KG 그룹으로서는요, 처음으로 정부에서 인정받는 대기업 집단에 올랐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한 일이죠. 하지만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수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들이 많아졌다는 측면에서는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숙제가 바로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KG그룹은 산하에 10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많은 그룹들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거든요. 롯데그룹은 67개였던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고요. 삼성과 SN그룹도 자발적 해소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아직 엄청난 제재사항은 없어요. 하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야 하는 것도 기업인들의 숙명이잖아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곽재선 회장도 KG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지배구조원이 평가한 KG그룹 산하 계열사의 지배구조는 사실상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KG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KG케미칼의 지배구조 등급은 C등급이고요. KG이니시스는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KG그룹은 순환출자뿐만이 아니라 상호출자를 통해서도 거미줄처럼 얽힌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의 특성상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 회사의 중요사항,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외형을 더 키우려면 선제적으로 지배구조를 정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지배구조가 복잡할수록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그룹사 투자가 일부 계열사에 중복 투자되는 위험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KG그룹의 어떤 지배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이유는 바로 활발한 인수합병 때문인데요.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계열사에 여럿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원 배분을 위해서 여러 회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본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KG그룹은 지배구조 정리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KG케미칼이 10월 5일에 KG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KG케미칼이 KG 지분을 81.5% 보유하고 있어서 합병에 걸림돌은 없어요. KG케미칼이 KG를 흡수합병하면 KG그룹의 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지만 지배구조 문제가 바뀌어도 순환출자고리 해소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상호출자로 얽힌 지분들을 처분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곽재선 회장이 앞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KG제로인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KG그룹의 세판짜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KG제로인은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곽재선 회장이 지분 15.4%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들인 곽정영 KG케미칼 대표이사가 지분 34.84%, 딸 곽혜은 씨가 지분 6.33%를 보유하는 등 오너 일가가 지분 43.26%를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KG케미칼을 지배하는 곳은 오너 일가를 제외하면 KG제로인인데요. 이를 통해 KG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KG제로인과 KG케미칼을 합병한다. 이래서 지주회사를 만든다. 이렇다면 어떤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KG케미칼의 외형과 비교했을 때 KG제로인의 덩치가 총수일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KG그룹으로서도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곽재선 회장이 짊어지고 있는 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과도한 계열사 이사회 겸임 문제도 점차 해소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KG케미칼의 반기 보고서를 보면요. 곽재선 회장은 이데일리의 회장으로도 일하고 있고 KG케미칼, KG ETS, 이니시스 등 모두 7개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들인 곽정현 대표는 더합니다. 곽정현 대표는 KG케미칼의 대표이사 이외에도 동부제철, ETS, 제로인 등 모두 12개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너 일가의 과다 겸직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재계에서도 아주 오래된 이슈예요. 그만큼 정상적이고 성실한 경영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에서 꾸준한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사회 출석률만 봐도 그렇습니다. 곽재선 회장은 2018년 KG케미칼의 평균 23.1%의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2019년에는 92.3%로 높아졌지만 2020년 상반기에는 33.3%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다른 계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총수가 많은 권한을 가지는 사내이사로는 재직하면서 이사회를 등한시하는 것은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 KG그룹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기업 수준의 감시와 견제를 받게 된 상황에서 과도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 또한 KG그룹 내부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곽재산 회장이 만들어 나갈 KG그룹의 모습은 어떨까요? 당연히 대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도 앞으로는 KG그룹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숨고르기와 더불어서 인수합병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동부제철, KFC, 할리스커피를 인수했던 것도 그렇고요. 뚜레쭈르에서 발을 뺀 것도 그렇습니다. 인수합병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점이 이런 어떤 외형 확장에 더 힘을 싣겠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곽재선 회장은 평소에 나무가 아니라 더불어 숲을 이루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홈페이지 인사말에도 제각각 다른 나무가 더불어 하나의 숲을 이루는 모습이 바로 KG가 가고자 하는 길,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KG그룹을 대기업 집단에 안착하면서 인정받는 대기업으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룹이라는 말보다는 가족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동부제철 편입 1주년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곽재선 회장은 KG 가족사 편입 1주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저런 자리에서 항상 KG 가족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곽재선 회장은 다양한 기업을 인수하면서 오직 성장성 측면만 보는 기업인입니다. 만성 적자를 내는 곳이라도 잘 살펴보고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체력이 잘 다져졌는지만 세세하게 살펴보면 해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곽재선 회장에게 인수 시너지 효과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곽 회장은 8월 기자간담회에서 그룹 내 계열사는 각자 도생이라고 생각한다. 시너지 효과 등을 염두하고 KG 동부제철을 인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는 계열사를 가족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독자적인 사업 방향을 구축해가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 등 제약도 있어 그룹 내 시너지가 꼭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KG그룹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요. 끊임없이 인수합병을 통해 사세를 키워온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리는 곽재선 회장이 앞으로 KG그룹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G그룹의 얘기는 어떠셨나요? 뭐 KFC, 할리스커피 등 외식업계로 판을 키우고 있는데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KG그룹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는 시간이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